뭐를 쓴다고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3분의 1로 이렇게 치면서 약간 하단을 두고 그렇게 치는 경우 있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 여기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때 코레인데 이게 세가지고 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때요? 고집이 자꾸 생겨서 해보지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왜안 되냐면요. 지금 이게 2분의 1 두께로 치면 맞을 만한 배치죠, 지금. 근데 공을 모으기 위해서 3분의 1로 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2분의 1 두께로 치면, 이거는 2분의 1 두께로 치면 맞는 놈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좀 두꺼워도 맞고요. 2분의 1보다 꽤 두꺼워도 맞아요. 다만 이 공의 방향만 바뀔 뿐이죠. 그런데 이거를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로 치겠다라고 하면 사람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8분의 3 두께지만 실수가 의도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 의도가 나왔을 때안 맞는 거예요. 그 실수가 나왔을 때. 근데 2분의 1 두께를 겨냥하면 내가 실수를 해서 2분의 1보다 조금 더 얇아도 2분의 1보다 꽤 두꺼워도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얇게 쳐야지. 애초부터 얇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실수가 나오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택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일단 득점을 하고 나서 연속 득점이지, 연속 득점을 먼저 생각하고 난이도 높은 공략법을 시도하는 건안 좋은 거예요. 일단 득점하는 쪽으로. 그런 거를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네, 그리고 자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모를 때는 좀 크게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큰데 그렇죠. 이거 툭 하면은 이건 어려워.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두께에서 약간 하단 주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잘 근데 치셨네. 이제 이게 힘이 이 정도 아니면 안 맞는 힘이라서 여기 안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자꾸 욕심이 아, 생겨서. 지금 뭐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제 스타일하고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왜 본인을 볼 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왜안 좋은 방법이냐면 얇게 치는 방법은 내공이 좀 활발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공이 활발하게 간다는 건 이놈이 맞으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방식은 별로 안 좋아요. 네. 내공이 느리게 가야 돼. 그리고 그 양기문 씨그 당구나 뭐 이런 건 아카데미에서 많이 들었을 거고 제가 거기 계신 분들이 다그 제자들 동영상도 아니에요? 봤어요. 그쵸? 다리 전에 미리 보고 봤어요. 네, 저도 한 6, 7년 전에 지도사 자격증 따기 전에 그분 걸 보고 연습을 혼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그 영상에 보면 공 모으기의 기본은 일목적구를 이목적구에다 갖다 놓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얇게 쳐버리면 얘가 여기에 왔을 때 이놈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죠. 내 공의 속도가 살아 있어서. 자신이 이제 슬슬 치면은 저기 가겠지 생각이 들어서 예. 내가 잘못 쳐서 그렇지 잘 치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약 드는데 그게 예. 이런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겨냥한다는 것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왜냐면 실수가 나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2분의 1 두께를 겨냥했으면 실수가 나와도 맞을 여지가 있는데, 애초부터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겨냥해버리면 실수가 나오면 그건 꽝인 거예요. 아예 안 맞아버려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공이 모이는 양상을 봤을 때, 내공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와줘야 되지,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얘를 만약에 조금만 정통으로 치면 얘가 이만큼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와도 공이 잘안 모이기 때문에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리한 시도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하단 당점 많이 주고 얘를 말씀하신 대로 뭐 8분의 3이나 심지어는 4분의 1로 쳐도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은 별로 좋지가 않고 2분의 1로 맞췄을 때, 자, 보세요. 2분의 1로 맞았다는 건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빨간 공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일로 가잖아요. 예, 일로 가면 그냥 부드럽게만 쳐서 맞춰 놓으면 이 빨간 공 일로 가고 얘는 맞을 거니까 일로 갈 거니까 굳이 얇은 두께로 잘 끌어칠 필요가 없고 그냥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맞을 만한 당점 조절을 하는 게 차라리 좋죠. 아, 뭐좀 난이도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장타 나올 확률이 좋아요. 똑같은 성공이어도 얇게 쳐서는 잘안 모이고 두툼하게 쳤을 때 모이면 이게 장타가 나올 확률이 그리고 붙어 있는 공 처리가 조금 미숙하죠. 네? 붙어 있는 공. 붙어 있는 공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앞돌리기도 그렇고 뭐 제가 어제 저걸 봤어요. 무슨 놀이 친구 여기까지 1, 2, 3, 4 해가지고 볼 시스템이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 네. 어제 제가 이제 올려주신 거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줄로는 뚱으로 치는 거다 이런 줄로는 이런 거 몇개 있죠? 이렇게 딱 붙은 거 올려놓기 아, 예. 실수 많이 실수하기 쉬운 거, 뭐 그런 거요?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뭐 이렇게 뭐 이게 있어가지고 못 친다 이러면 이제 등등 하여튼 원 쿠션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치면 공중곡 치면은 좋은데 내 공이 이렇게 있을 때얘못 치잖아요. 얘를 못 치잖아요. 얘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방향으로 치는데 그때 어떻게 계산하세요? 힘들어요. 예. 네. 원쿠션 계산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계산하죠. 일단 여기 가운데로 와야 된다. 여기요? 여기랑 여기요? 왜 그렇게 가운데랑 계산하시죠? 가운데 일단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여기가 이제 8쯤 된다고 보고 중앙이 네. 여기가 한 2쯤 3쯤 된다고 보면 8, 3, 5라고 보면은 여기서 5를 기준으로 해서 딱 봤을 때 일로 온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느낌치기 그냥 잘못하면 뛰게 되니까 약간 느낌치기로 줄라면 조금 앞에 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한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 5를 겨냥하면서 약간 뭐그 계산법이 맞다 안 맞다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길 선생님은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계산법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하셔야 되냐면, 지금 목표 지점은 여기죠. 여기. 일로 들어오면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거 아니죠. 약간 사선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신공이 이렇게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낼 것도 아니고, 신공의 방향은 여긴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지만 이 근처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봐야 돼요. 이쪽에 와서.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쓰면 어디로 가면 맞아요? 내 몸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쓸 일이 없잖아요. 저쪽에서 여기 근처구나 했는데 내 몸은 이 정도 어딘가 쓰지 않겠어요? 그죠? 요 정도 어디가 쓰죠? 그럼 몸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얘를 딱 바라보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신공은 이렇게 있죠. 내 몸에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의 절반이니까 여긴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네. 요렇게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와서. 되면 여기서도 볼수 있겠죠. 너무 또 복싱 관련 시간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요 정도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쳐볼까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꺾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정확한 무회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무회전을 또못 줘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드는데 그냥 또 벌어져서
회전 주는 방식은 좀 위험한 방식이에요. 차라리 무회전이 안 들어갈까 봐요. 아, 그래요? 그게 조금만 무회전이 아니어도 이쪽 오잖아요. 그죠? 이게 쿠션의 성질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 절반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 절반을 쳤을 때 여기에 올 것 같죠? 여기에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지금 이렇게인데 안사각이 뉘어서 오는데 보통 이 정도로 보세요. 오를 치면 일로 못 가고 여기에 맞아요. 좁은 각이라는 거예요? 무회전 잘 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회전 주고 정확하게 치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치려면. 근데 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은 왜 안 좋냐면요, 회전은 내가 스피드를 조금 세게 쳤거나 조금 느리게 쳤거나에 따라서 그 반사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완전 무회전으로 계산해 놓고 요렇게 요렇게 조절하는 게 차라리 안정적이지, 여기다 딱 정해 놓고 회전 가지고 조절해야지 하면 어려워져. 방식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방식. 의외죠. 의외로 코너로 안 가죠. 그리고 붙어 있는 공. 네. 붙어 있는 공 칠 때. 이런 공 쉬우세요? 이런 공 치는 거 쉬우세요? 이제 두꺼우면 이론적으로는 네. 그냥 떠 있을 때보다 얇게 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 얇게 치려고 해도 이게 편하지. 그렇죠. 중단 좀 내려서 네. 얇게 중단. 두께하고 그러니까 두께를 계산을 먼저 하셔야 돼. 네. 어떻게 계산하세요? 우리가 길이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3, 4, 길이 4 정도로 보고 그리고 그 2분의 1 두께에 되는데 이게 인지성이니까 이렇게 네. 하면 약간 이게 정확히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사 두께인데 이제 네. 빼죠. 무회전 정도나 두께 채워주고 네. 두께 정도나 네. 이 두께도 되겠네. 이렇게 많이 되죠. 차라리 더 빼는 게 난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공 계산은 맞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볼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1, 2에 있고 빨간 공은 뭐 2가 좀 모자라지만 3, 4, 3, 4잖아요. 1, 2, 3, 4. 예, 3쿠션으로 보면 3, 4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공은 2분의 1 치면 곡구가 일어나니까 그걸 감안해서 1 정도 빼주면 무회전 8분의 3 맞히는 거거든요. 무회전 8분의 3을 맞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무회전 8분의 3 맞히기도.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대로 치기가 어려운 것이지 계산은 쉬워요. 그대로 치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쳐보세요. 붙어있는 공이니까 계산은 4지만 하나 빼서 무회전 8분의 3으로 친다. 붙어 있는 공이기 때문에 하나를 뺀다. 예, 예, 잘 치셨네. 잘 치셨어요. 이쪽 저번 회에서는 기억 나는 게 시스템을 할 때는 그냥 믿고서 치라더라고요. 볼 시스템으로요? 그냥 속도로 믿고 쳐라. 똑같이 속도로. 그런지 이게 참 보통 치듯이 하면은 세가지고 반드시 이게 참 그런 것도 있지만 믿고 쳐라라는 거 누가 그래요? 그렇게 누가 얘기해요? 어느 강사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시스템을 믿고 쳐라. 예, 요 속도를 이렇게 예. 가면 들어간다 믿고서 그런 속도로 해야지 조금만 변화 일어나면 안 맞는다. 자,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거 이걸 한번 쳐보세요.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5를 보고 일단 하나 넘으니까 여기 2에다 3.5에다가 네. 이게 이제 아 이게 일단 여기로 온다면 이게 하나 둘 셋 거의 4 3 7.5 네. 그럼 이제 떨어졌으니까 반 두께에 거의 쓰겠지 3시 이런 걸 믿고 치라는 거예요. 믿고 치라는 게 뭐 제가 그 말을 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믿고 치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 얘의 그리고 볼 시스템의 실수를 줄이려면 계산하는 방식도 한결같은 방식을 취하셔야 돼. 뭐냐면 일목적구수 먼저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목적구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에 기울기 7.5 이거 7.5거든요. 그러면 볼 시스템상 7.5면 3팁에 8분의 4.5잖아요. 그죠? 3팁에 8분의 4.5,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부드럽게 집어버리면 밀려서 이렇게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을 믿고 치려면 조금 후련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 3팁 주고 2분의 1 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속도감 있게 쳐야 실수가 덜 나오지. 네, 그리고 볼 시스템에서 6이 넘어가는 배치 6.5부터는 부드럽게 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기울이 다시죠. 네, 내공이 내려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는 네, 거거든요. 수가 내려왔을 때는 스파이 세리더라고요. 네, 속도감 있게 쳐야 돼요. 그 TV 중계에서 쓰리쿠션 선수도 잘 보면 내공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빠른 속도로 치지 부드럽게 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뭐 그런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려면은 여기 이 정도만 치게 되는데 이거는 약하게 쳐가지고 계속. 그렇죠. 부드럽게 치면 일로 밀리죠. 네. 이쪽으로 오죠. 치게 나게 다시 한 번. 4, 2, 3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해서 이제 기초를 항상 이제 그동안에 해왔고 이렇게 틈 있으면 좀 연습을 하거든요. 네. 게임하기 전에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이게 어떤 때는 공 못 받으면 아 이게 진짜 하나 맞추는 거예요. 쓰리 쿠션 능력이 너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앞 돌리기, 세워치기, 옆 돌리기, 뭐 뒤돌리기 이렇게 어떤 기본이 되는 3쿠션 기술 능력이 떨어지면 공 안 쓴다는 건 대부분 세워치기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쭉 벌어져 있어가지고 칠 게 없을 때 세워치기라도 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치기를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볼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볼 시스템으로 앞돌리기 치는 거 아세요? 모세요? 모세요? 예, 예. 아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세워치기가 공이 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에 뭐 못 쳐서 내가 못 치는 게 아니고 세워치기라는 것 자체가 좀 쉽진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볼 시스템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게 각도가 어떻게 되나? 수가 얼마예요? 장축으로 3.5, 3.5에다가 기울기 3.5에다가 3.5요? 어떻게? 빨간 공의 수가 얼마예요?
2키우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5 정도 딱 보고요. 아, 그렇게. 막고 일로 와야 된다. 네. 그럼 이것도 거의 3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럼 뭐 6.5예요? 예, 네, 근데, 일단 기울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치죠. 아, 기울기 엇각이면, 아, 이거 좀, 엇각이면은 또뭘좀더 해줘야 되잖아요. 두께를 좀더 하거나, 표준을 주고 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일루는 못 오겠네. 여기서 이 정도로 올 텐데, 그럼 얇게 맞거나, 얇게 맞아야 되는데, 얇기가 어렵다. 그럼 약간 역회의를 주거나 그러죠. 근데 이거를 CO2 시스템은 제가 그 정도만 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값은 네. 얘는 어떻게 빨간 공은 1에 있고 내공과 빨간 공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1.5칸 기울기예요. 그럼 1 더하기 1.5. 3 기울기가 1.5. 그러니까 1 더하기 1.5니까 합이 2.5. 그러니까 8분의 2.5 두께.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서 치면 8분의 3.5. 그러니까 무회전, 회전 없이 8분의 3.5,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 겨냥해서 치면, 어우, 그래도 일로 가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 겨냥해서 쳤는데도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길 선생님은 3.5에 3에 막 이렇게 해서 6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렇게 치면 안 아, 그 맞는 이제 배치죠. 단 기준인데요. 그 제가 장으로 했는데 이걸 반으로 환산해야 돼요. 아, 그또 환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일단 반으로 해야 돼요. 아까 3 하신 게 장인이 제가 3인 건 이제 단 기준인데 장으로 보면 1.5죠. 자, 근데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얇아야 되니까요. 엇각이라 앉을 수 있고 약간 느낌을 주면서 어우, 이게 이제 제 수염 맞아요. 이렇게 얇은 두께가 잘 맞네요. 이게 아, 큰절에 따라서 좀 바뀌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490이잖아요. 490 중에서도 이놈이 큰 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께가 잘못 맞은 것 큰걸 같아. 예, 큰 공은, 생각해요. 예,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8분의 3 정도 쳐야 될것 같아요. 8분의 3. 12시 방향 무회전 투팁에 8분의 3. 아, 얇아. 이거는 얇은 두께가 맞았어요. 어렵네.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량인 거거든요. 계산보다도 연습량인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8분의 3 두께 해서 득점이 됐잖아요. 근데 빨간 공은 일로 갔잖아요. 그게 싫으면 빨간 공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역회전을 조금 주면 되죠. 역회전을 조금 주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요만큼 역회전을 조금 주고 2분의 1을 쳐버리면 똑같이 내려오면서도, 똑같이 이 방향으로 내려오면서도 얘는 더 굴러오잖아요. 그런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야 300 가. 300 갈래는. 역회전을 줬을 때 예. 자,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잘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회전 8분의 3일 때 일로 왔잖아요.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대신에 역회전, 1시 방향 투팁 정도? 역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투팁이 아니라 원팁 정도의 역회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저 빨간 공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힘도 많고 일로 내려오기가 좋다고요. 이 빨간 공이 내려오잖아요.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을 모으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냥 무회전 8분의 3으로 치는 거예요. 내가 공 모으기 싫을 때는. 보세요. 무회전 8분의 3 치면,
공이 안 내려오잖아요. 실수해도 큰 부담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다 보면 상대방이 쿠션 들어갔어요, 이미. 그렇게 놓고, 아, 여기다 놓으면 좀 그러네. 이렇게 갖다 놓죠, 이렇게. 네, 이렇게 쿠션 들어갔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이 공을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이 사람이 쿠션 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쿠션이 나올 확률이 좀 덜하니까. 이럴 때는 역회전 좀 주고 저 2분의 1 두께를 쳐서 저 빨간 공을 가능한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능한. 그래서 모일 가능성이 커지고 수비가 될 가능성도 커지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배치 자체가 세워치기 자체가 좀 득점 확률이 좀 어려워요. 대신 이런 걸 연습해 두면 승률이 올라가고 이제 상대방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가 쉽죠. 이런 방식의 플레이를 하면 그러면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치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얇게 주모하면 얇으면서 이렇게 좀 주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얇게 맞으면 반대 방향.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보세요. 이 당점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당점 선택이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공을 모으지 않고 그러니까 공을 찢어트려 놓고 득점을 할 때는 무회전 8분의 3 치잖아요. 근데 얘를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좀 두껍게 쳐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역회전 보통은 하수들은 역회전을 많이 쓴다고요. 투팁 이상으로 막 이렇게. 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수예요. 그건 하수. 예. 그거는 뭐 그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런 방식으로 치면 득점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회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스쿼트가 많이 생기죠. 공은 멀리 있는데 스쿼트가 많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가 두께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은 회전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내 의도하고 비슷한 두께가 맞아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회전 많이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회전 이렇게 많이 주고 친다 그러면 득점 확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께도 실수할 확률이 있고. 그래서 회전은 적게 쓰면서 두께는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로. 항상 멀리 있는 공은 얇게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각이 덜 나올 때도 역회전 더 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 차라리 2분의 1 두께가 낫죠. 아니면 무회전으로 그냥 회전 없이 두께만 가지고 승부를 하든가 그게 좀 자신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얇게 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무회전이라 그래도 이거 4분의 1 이하로 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죠, 그거는. 그렇다면 두께를 2분의 1에 맞춰놓고 역회전 양을 조금 조절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아래 당점 있잖아요, 이제. 3시 방향 당점의 역회전은 좀 안 좋아. 그건 안 좋아. 상단. 네, 중상단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공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 두께를 맞춰놓고 쳐보세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이거는 원팁까지는 안 되고 투팁 이상의 두께에다가 또 당점도 높여서 좀 휘어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이리로 내려올 수 있어요. 3개 정도 한다고 봐야겠는데요. 자, 그리고 얼마나 잘 밀어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정도라고 했으면 이 정도면 1, 2 이 정도면은 잘 밀어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회전을 더 주고 잘 밀어쳐야 돼요. 왜냐? 잘 밀어치면 공이 2분의 1 맞았을 때 보통 2분의 1 분리각이 거기서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은가요? 2분의 1 쳤을 때 분리각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시 투팁이나 11시 반 투팁으로 쳐서 잘 밀어치면 여기에 맞았다 하더라도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잘 밀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네? 닭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얇기도 얇게, 얇게 맞았겠지만, 얇게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밀리는 성질에 의해서 입사각이 좀 휘어 들어간 거죠. 보세요. 그리고 밀어치는 것도 당점을 상단 주고 밀어치는 방법이 있고, 당점은 그냥 중상단 정도에다가 스트로크로 밀어치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로크로 밀어치는 방법. 스트로크로 밀어치는 방법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단 당점을 줘도 느리게 치면 얘 결국 전진회전 먹죠. 그러니까 당점을 굳이 많이 안 높여도 느리고 길게 치면 굴러가는 바닥에서 구르는 성질에 의해서 상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극상단을 안 줘도 상단 준 효과를 조금 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높이 안 하셔도 돼. 그렇게 놓고 스트로크를 느리고 길게 이렇게 내려오죠. 얘도 충분한 힘으로 내려오고 느리고 길게 치는 방법이 있고, 순수하게 당점을 상단으로 올려서 팽 하고 착 휘어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금 속도감을 줘야 돼서 아까 이 기울기가 이제 이거 장이니까 네. 3, 여기 1.5로 가야 돼? 1.5로 본다고 기울기 1.5 자. 이 빨간 공이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자, 보세요. 왜 빨간 공이 1에 있냐면, 이 당구대를 여기 하나 더 붙였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죠. 네? 그럼 옆돌리기잖아요. 옆돌리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 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짜리 정사각형. 네 칸, 두 칸이니까. 그러니까 두 칸, 네 칸이니까 이거 1에 1이잖아요. 볼 시스템상. 그죠? 네. 그래 놓고 얘는 0에 있잖아요, 지금. 얘는 0에 있죠, 빨간 공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 2고, 1, 2, 3, 4. 그쵸? 옆돌리기, 이렇게 치는 옆돌리기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4고 3, 2, 1, 0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내공하고 얘하고의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뭐 거의 1? 1 정도의 기울기죠. 한 칸의 기울기. 그럼 1, 1, 0, 2네. 그죠? 4분의 1. 무회전 4분의 1이면 맞아지는 건데, 대신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직선으로 안 가고 휘어 들어가면 두께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죠. 그거를 뭐 0.5로 쳐주든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볼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이게 8분의 2 아니면 8분의 3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놈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칠 때는 그렇게 치면 되고, 내가 빨간 공을 좀 데리고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역회전을 사용하고 두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맞춰놓고 역회전 좀 사용하면 아까처럼 칠 수 있는 거예요. 2였죠? 2.5 네. 정도? 네. 역을 주면서 이렇게 잘 치시네요. 네. 아, 그렇게 네. 단으로 보고서 지금 이 배치를 여기서 놓으면 네. 이건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돌려 놓으면 조금 전에 배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배치도 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 이거 그죠?
이것도 볼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런 배치가 되는 거죠. 이런 배치도 아 내가 얘를 상대방 공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상대방 공이 상대방 쿠션 들어갔어요. 그럼 끌어내리고 싶잖아요. 얇게 치면 얘가 일로 갈 테니까 내가 안 맞으면은 상대방이 쿠션 날 수 있으니까 얘를 끌어내리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저 공의 방향을 내가 조절할 수 있죠. 볼 시스템을 알고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볼 시스템을 모르면 엉뚱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역회전 줬다가. 그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200에서 300 가는 거예요. 300점 정도는 좀 잡아가면서 칠 수도 있어야 되고 200점, 250은 그냥 뭐 운만 맞으면 이기는 게 그 정도고 300은 내가 풀어야 할 공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들 중에서 뭐 이렇게 가까이 공 하나 주면 하수들도 5점, 7점 치잖아요. 그러면 300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쓰리 쿠션 능력이 좀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300이 이길 수 있지 4구만 가지고는 300점이 그렇게 아무나 다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운영을 하려면 이런 세워치기 정도는 좀 약간 정교함을 더해야 돼요. 이런 건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볼 시스템을 알고 계신다는 건 상당히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배치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걸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앞돌리기로 치면 공이 좋아지잖아요. 저는 앞돌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요? 아니 이렇게 배치가 섰을 때? 네. 아, 맞아요. 근데 쓰리 쿠션일 때는 앞돌리기 칠 이유가 없죠. 이거를. 그죠? 근데 쓰리 쿠션인 장면에서도 이걸 앞돌리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확률이 낮은 쪽을 선택하시는 거니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4구를 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앞돌리기를 쳐야죠. 왜냐하면 공이 모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보면 빨간 공의 수는 이게 1인데 1에서 조금 넘치는 쪽이에요. 이게 1.5고 그러니까 1하고 1.5 사이에 있고 얘는 4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5 또는 5.5 사이에 있고 내 공이 또 반칸 정도 기울어졌죠. 한 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뭐야 1, 4, 5, 5.5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휘어 들어가면은 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0.5를 더해주면 아, 6 정도를 치면 되는구나. 배치 자체가 6인데 3팁 주고 8분의 3으로 쳐도 6이고 2팁 주고 2분의 1 쳐도 6이고 1팁 주고 8분의 5 쳐도 6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4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얘를 좀 가능한 많이 끌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으로는 쳐줘야죠. 이걸 회전 많이 주고 막 얇게 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수인 거죠. 공 구조를 모르는 거지 지금. 네. 그리고 2분의 1을 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공이 두꺼워지다 보면 8분의 5로 치다 보면 이놈이 공의 속도가 빨라서 나랑 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 공이 먼저 오는 게 안전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당점을 올리고 치면 내 공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니까 내 공이 먼저 내려오겠죠. 당점을 올리면 내 공이 반드시 먼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만 만들어놔도 편안하잖아요. 상대방은 공이 없고. 그렇게 응용하실 수 있어요. 볼 시스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돌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엇각이었나요? 네, 반칸 정도. 저는 그냥 이거 기울기 제로일 때 네. 12시 치면 여기로 온다. 예, 예, 2분의 1 치면 1팁을 두면 11시 반에 여기로 온다. 예. 2팁, 3팁 이렇게 그거는 그렇죠?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네.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3시 이런데 네. 이 속도 이거에 따라서 잘 여기까지 하려면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서 절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게 공을 끌고 내려오려면 맞고 두껍게 이렇게 길이 온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정도 와야 된다. 안 치고 아니면 여기 그 마이너스 오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두께는 고정해 놓고 회전량으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볼 시스템의 가장 장점은 조합이거든요. 두께와 회전의 조합. 그러니까 내가 6을 맞춰 주는데 투팁의 절반도 6이고 원팁의 8분의 5도 6이잖아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하면 되는데 절반에다 두께를 고정시켜 놓고 회전량에 따라서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4에 4. 네. 그 합이 4. 여긴 5. 6이 규하고 네.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 1, 2, 3, 4, 0.5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밀릴 거 감안하면 이것도 0.5라기보다는 1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1, 2, 3, 4, 5. 5로 치면 1로 오는 거예요. 5로 치면. 6으로 치면 1로 오는 거고. 그러면 5를 치는 데 있어서 원팁 8분의 4 칠 거냐? 투팁 8분의 3 칠 거냐? 무회전 8분의 5 칠 거냐? 그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지 상대한테 공도 안 주고 내 공 뭐 모으는데 뭐가 더 유리하고 이걸 따져서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두께가 2분의 1이 맞는 그 두께가 사실 안정적이잖아요.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원팁 2분의 1이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을 모으기도 하고 흐트러뜨리기도 해야 되니까 볼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2분의 1 두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버리면 선택지가 좀 많지 않아지니까. 그리고 또 공이 멀기 때문에 계산은 그렇게 돼도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특히 이런 배치에서는 1, 2, 3, 4, 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도 되는 짧게 보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짧게 오는 방법은 1, 2, 3, 4, 5, 6, 7 이거잖아요. 그러면 5가 치기 쉽겠어요? 7이 더 치기 쉽겠어요? 왜요? 확률은 떨어져요. 5는 회전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어려워. 회전을 줄 걸 다 주고 2분의 1 치는 게 어떨 때는 또 차라리 쉬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앞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길게 오다 보니까 원쿠션, 투쿠션 맞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2m 이상, 2.5m 정도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오기 때문에 오는 사이에 당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해요. 그래서 5로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짧게 보는 게 더 쉬워요. 네, 짧게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쳐보면 알아요. 네. 이건 길게 오다가 실수가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아예 네. 이게 이쯤이 따르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회전을 많이 주죠. 길게 나와요. 회전을 많이 주고 짧게 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난이도는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앞돌리기 짧게 치는 게 조금이나마 쉽다는 거죠. 당점을 잘 주셔야죠. 당점을 상단으로 줘가지고는 어렵고 중단 또는 미세하게 중하단 출발 시켜야 회전도 많아야 그래야 짧아지는데 두께가 좀 얇았어요. 두께가 이렇게 쳐야지 짧아지죠. 근데 이거를 5로 치겠다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금. 회전을 억제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먹죠, 이렇게.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6이 가장 편한데,
6 다음에는 7이 좀더 편하고, 아, 7이 그 다음으로 편하고, 6이 가장 편해요. 5도 편하긴 편한데, 7하고 5하고는 5는 회전을 억제해야 되는 놈이고, 7은 회전을 줄 만큼 시원하게 다 주는 건데, 시원하게 다 주는 게 차라리 편하지, 회전을 억제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회전을 억제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